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이제 개요, 나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실은 뭐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전자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뭐 기계제도 분야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설계 도면 그리고 이런 게 일단 이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개발된 지가 아주 엄청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손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컴퓨터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등장을 하고 이제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뭐 설계 뭐 생산 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능력을 측정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뭐 인력이 뭐 많이 뭐 부족하고 이에 따라 뭐 산업 현장에서 뭐 필요로 하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하였다. 그 자격증이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가 있으면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게 3D 프린터 이런 거 있잖아요. 3D 프린터 이런 것 이것도 2019년도에 3D 프린터 뭐 기능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산업 현장에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수행 직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를 갖다가 좀 풀어놨는데 이 CAD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아는데 이제 그건 프로그램 이름에다가 그렇게 CAD를 붙여놔서 그런 것이고 CAD는 컴퓨터 활용 설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줄여가지고 CAD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utoCAD는 오토데스크라는 이제 회사에서 앞에다 오토자를 붙여가지고 뭐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좀 가리긴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수정도 하고 출도라는 건 도면을 이렇게 출한다는 거죠. 뭐 내보낸다는 내용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전계도 뭐 조립도 뭐 재단도 무슨 뭐 유압회로 전기회로 우리는 이제 전기 쪽은 아니지만 전기에 대해서도 좀 배우긴 합니다만 CAD를 사용해서 하는 분야가 많이 있죠. 뭐 건축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플랜트 현장도 있고 뭐 건설 현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제도 기능사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계 쪽에만 가서 일을 하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기계 쪽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기계 쪽 일을 하다 보면 전기 일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계는 얘기하자면은 이제 공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위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선, 기계, 항공, 전기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아는 웬만한 뭐 공학 계열은 뭐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할때뭐 실기 같은 경우에 약간 특화된 부분이 있지만 필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아니 이게 기계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뭔가 정의가 뭔가 왜 이렇게 뭘 많이 배우나 싶은데 이제 이 기계 쪽이라는 게 얘기하자면 어느 분야든지 다 발을 좀 담그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도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전화기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전기 전자 뭐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나오게 되면 취업은 정해져 있다. 다른 데는 뭐 둘째 치고라도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분야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얼추 전기에서 무슨 얘기해도 좀 이해가 편하고 그리고 그쪽 업종에서도 데려다 쓰기가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뭐 취업이 잘 된다 그런 내용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컴퓨터가 보편화가 되고 CAD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CAD 시스템 사용이 보편화가 된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공학과가 전산학과라고 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왜안 바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으로 바꾸자면 컴퓨터 활용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상 가보게 되면 항상 이제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좀할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좀더 공부도 하고 일도 배워가지고 리드해 나갈 그런 인력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가 아주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요 자격증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좀 갖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죠. 생산 라인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데 꼭 이제 거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여러 용도로 쓰게 되고요. 따지고 보면 다 기계예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기계고 카메라도 기계고 무슨 뭐 컴퓨터 반도체 자전거에 들어가는 요소도 기계고 이런 컨베이어도 기계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만 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기계적인 요소도 들어가지만 전기적인 요소도 들어가는 거죠. 전기가 통해야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기계 만들어 놓고 전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역할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를 우리가 구상을 하고 거기에서 뭐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그분들이 나중에 할 일인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설정을 다 해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리드하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드나 싶은데 오래 배워야죠. 이거 굉장히 능력 있는 분께서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거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보시게 되면은 커피예요. 커피 이렇게 분류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공정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린 건데 그 다음에 영상 제목은 이렇게 붙어있는데 뭐 무조건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배관 라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결된 뭐 배관에 밸브, 뭐 플랜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길을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계기판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죠. 온도계도 있고 압력계도 있고 여기 철판, 노란 철판 같은 것도 다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걸 하진 않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거기에 특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철판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뒤쪽에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계 팀들이 와가지고 다 이게 연결을 해놓고 해서 이제 전기팀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구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칙칙하고 하기 싫잖아요. 선입견입니다. 무조건 다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3D 프린터 한 번씩 들어보셨죠? 뭐 3D 프린터로 뽑는 장면을 여기 이제 뽑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쌓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쇼츠를 갖다가 다운받아갖고 올려놓은 거라 도중에 멈췄는데 이 3D 프린터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3D 프린터 기능사라는 게 19년도인가 18년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모델링하고 그런 과정들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약간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은 요걸 하게 되면 이것도 하는데 문제가 없고 3D 프린터 사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프린터 같은 거 사용할 때 우리가 뭐 프린터 사용법을 지금이야 다 쉽게 쓰지만 지금은 습관화가 돼서 그렇지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사용법도 좀 복잡하긴 했거든요. 뭐 그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게 3D 모델링,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실기시험 이제 그거 준비할 때 배우는 3D 모델링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배우게 되면 이것도 좀 할 수 있고 이쪽 업계에도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